분명히 하나님이 엿새째 날까지만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성경이 소개하기를 일곱째 날 마치셨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엿새째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이 되었어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거니시는 거예요.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물고기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헤엄을 치고 사자와 어린 양들이 함께 땅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이 동산을 쭉 거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든 6일 동안에 하늘과 땅, 바다, 동물, 식물들을 하나하나 만나기 시작해요. 그때 모든 피조물들이 마치 엄마를 만나면 아이가 방긋 웃듯이 하나님을 만나자 모든 피조물들이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들이 아름다운 대화를 시작해요.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때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새는 새대로 식물들은 식물들대로 자기의 표현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감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반갑게 인사를 해요. 뭐라고? 나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 내가 존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 당연히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내가 높이기에 찬양하기에 당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에덴 동산에서 만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발명하면 내가 주인이죠. 내가 만들면 내가 주인이죠. 그래서 특허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모든 생명들을 질서 있게 하나님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 그 모든 생명들이, 이 세상의 모든 자연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만들어주셨으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일곱째 날에 있었던 이 일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2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분명히 6일 동안 만들었는데 7일 만에 세상이 완성됐다고 말하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교감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졌고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과 터치될 때, 그 일곱째 날이 있을 때 비로소 에덴 동산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 하늘과 땅과 세상의 모든 식물, 생명들이 다 존재했지만 에덴 동산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날, 일곱째 날 하나님을 교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터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눈이 마주칠 때 비로소 에덴 동산이, 천국이, 낙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인생, 우리 가정, 내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낙원을 만들 수 있을까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돈을 많이 벌고 남들보다 내가 더 힘이 생기면 그게 여러분 천국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창조해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될 때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벌고 권력을 가지면서도 내 거라고만 생각하죠. 이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누리는 거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터치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감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거대한 재벌도, 아무리 인기 있는 연예인도 자기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감하지 않으면 그것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의 이야기 아세요? 어느 부자가 어느 해인가 큰 풍년이 들었어요. 너무나 많은 소득을 거두고서는 기뻐하며 이 부자가 혼잣말로 이렇게 상상하죠. 나는 이제 이 정도면 평생 먹고 살 게 생겼다. 그러니 이걸 창고를 지어서 다 두었다가 하나하나 이걸 가지고 평생을 내가 살면 되겠다. 창고만 크게 지어놓고 이거 저축된 걸로 평생 행복하게 살자. 이 부자의 넌센스는 뭐예요? 자기에게 풍년을 주시고 이 넉넉함을 주신 하나님은 요만큼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교감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의 천국을 꿈꾸는 거예요. 그때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만의 천국을 꿈꾸던 이 부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지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에덴 동산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교회는 에덴 동산이십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사 가운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곳이 천국이라고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떤 곳이 천국이에요?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주님이 나와 함께 거닐며 내가 그 주님과 교감하는 곳, 주님을 만나는 곳, 주님의 손길이 내 인생의 삶의 자리에 터치되는 곳,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에덴 동산이 되고 하나님과 교감이 있어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채웠다고 여러분 천국이 아닙니다. 내가 소유하고 넉넉하고 건강하다고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지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끼리 자랑할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여섯째 날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정리해 놓고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감되지 않으면 에덴 동산은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넉넉한 거죠. 그냥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닐며 그 모든 것들과 교감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피조물들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에덴 동산 낙원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